아, 지금 우리는 석 주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죠. 오늘 그중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뉴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뉴의 덕목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 과거 설교했던 또 원고들을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어, 지난번까지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췄었는가하니 어,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 신앙인의 동목상 온유를 통해서 승리해야 된다. 뭐그 가르침이 설교가 막 틀렸다는 의미가 아닌데 너무. 좀그한편에첫점만 맞추지 않았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온유라는 동목에 대해서 어 다른 관점보다는 어더 성경적인 그 본질적 관점에서 어 온유라는 동목에 대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시대가 담고 있는 가치관, 또 질서, 철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철권 통치가 진행되던 때예요. 그래서 모든 지중해 주변 국가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신음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는 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제국 팽창주의 정책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죠. 유대 땅도 이미 속국이 되어서 B.C. 벌써 60년 훨씬 이전에 로마 편지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을 폈어요. 반역하고 거슬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잔인성을 드러냈어요. 근데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게 잔인한 동목이지만 로마의 철학과 당시 세계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은 그 잔인함이 다른 표현으로는 용맹함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하는 것은 쓰잘데없는 가치관. 매우 불필요한 가치관. 이렇게 인식이 되던 때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무리를 모으셔서 산에 올라 앉혀놓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지금 어떤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온유. 심령이 가난함, 뭐 이런 덕목을 가르치신단 말이죠.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경멸에 해당하는 가치관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에 이런 질서와 이런 원리가 지배되는 가치관 속에 저런 식의 가르침이 도대체 살아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나? 무슨 유익이 있겠나? 이런, 경우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마 성경의 여러 구절 가운데 가장 쌩뚱맞은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떤 대목 때문인가 하면, 온유라는 동목도 좀 그렇지만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온유하면 왜 땅을 받아요?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 한국 사람들 땅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스갯말로 땅만 있으면 하이간 땅땅거리고 산다. 좋굽니다, 좋고 어,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뭐온 국민이 땅에 혈안이 되어서 이 건물 부자는 그 부자가 아니래요. 땅이 있어야 진짜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성경에서 땅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좀 함수관계를 풀어야 돼요. 두 가지가 떠오르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런 시대 속에 온유라는 덕목을 가르쳐야만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또 마태가 드러내고 싶은. 이 온유의 초점이 뭔가? 두 번째는 왜 온유하면 이상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을까? 여기서 강조하는 땅의 의미는 뭘까? 이런 관점으로 좀 모아 모아가면서, 어, 송목사가 말하는 결론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무엇일까에 접근을 해 나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온유 환자. 온유라는 동목은 헬라말로는 프라우스 이렇게 돼 있어. 브라우스. 또 이걸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는 아나부라는 표현을 써. 아나부.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성경에또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기초로 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나부 온유라는 동목이 동의 개념이 몇 개가 있어요. 동의 개념. 첫째 겸손하다 라는 말과 동의예요 어,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는 마음이 오유하고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동의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겸손이라는 동목과도 일치한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개념이 가난하다, 이푸토코스 헬라말의 푸토코스라는 말은 그냥 그냥 흔근히 먹고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절대 결핍을 얘기합니다. 절대 결핍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빈약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 마가복음에도 이제 등장을 하던데. 어, 과부의 드랩던 이야기 아시죠? 그 과부가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 가난이라는 말이 네번 등장을 합니다. 그 과부의 설명으로. 근데 거기 사용된 헬라 말이 포토코스예요 절대 결핍. 그러니까 세 가지 주제가 온유라는 주제와 같아요. 온유, 가난함. 도 군다나 겸손함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마태는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주제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주제라면 오늘 여기 같은 주제를 왜 다시 얘기할까 이걸 사실.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는 가난함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예수님이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온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마태의 관점에서 왜 가난함이라는 말과 온유라는 말이 같은 주제인데? 마태는 이걸 일부러 구분을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의 이 차이는 뭘 도대체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 그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고 과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선 마태는 이 온유라는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했는가 하면 놀랍게도 이 온유하다는 말은 아나부라는 말은 환란, 기근, 고난의 개념 속에서 뿌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단순히 그냥 성품을 말하기 위해서 아유저 사람은 참 온유해. 우리 교회는 아예 이름이 온유가 있어요. 이름이. 교육자님 중에. 이름이 아주 온유예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참 온유해. 그 성품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나부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어, 아무 일도 없는데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독한 기근, 압박, 환란,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반응과 태도를 말할 때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요. 온유라는 아나브라는 개념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아저 사람은 참 온유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마태의 의도는 기근 환란, 어떤 절망, 지독한 압박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요? 아, 이 사람은 온유하지 않다. 아, 이 사람은 참 온유하다. 이렇게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반응이 갈라질까. 우선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어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의 정의입니다. 정의.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도취되지 않은 상태. 조금 묵상을 필요로 하는 설명입니다.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도취되지 않는 상태. 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감히 나를 이게 이미 뭐가 된 거죠 이 자기 중심적인 도취에 빠진 거예요 감히 나를 또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제가 몇번 설명드린 적 있죠 온유와 같은 주제인 겸손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얘기해요. 다시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온유한 태도란 말이에요. 즉 겸손한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기 쉽습니까? 왜 하필 나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온유라는 정의를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는 상태. 이거 참 쉬운 덕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만약에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취가 돼버리면, 반대로 도취가 돼버리면, 어떤 심상이 마음속에 둥지를 틀게 되는지 아세요?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요. 감히 나를, 나를 어떻게 보고? 이제 이걸 이제 또 일부에서는 자뻑이라고래요 자법. 자뻑. 예. 자기도치. 그 맹렬한 분노가 내 심상 안에서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손과 힘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호전성이 그 마음속에 둥지를 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또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크게 딱두 종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불류와 모든 어떤 분노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해결을 의존하려는 부류. 딱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목회를 뭐 하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다시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지독한 기근과 환란과 압박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이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이거 한번 상대해 보겠다 이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다는 사람과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히 그 사고와 심성의 귀로가 어디로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보다 힘 있는 자, 자기보다 능력 있는 자, 자기보다 센 자에게 모든 걸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이게 뭐죠? 예. 정확하게 온유한 상태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는 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온유하고 말게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돌멩이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아들 되는 법을 연습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니즈를 하늘 아버지께 구해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함으로써 무슨 연습을 이 땅에서 계속 해오셨죠?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 위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그냥 뛰어내려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분지로뜨리고 로마 군병들을 쫓아가서 내가 열두 영이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아버지께 모든 결과를 과정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온유라는 정의는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공동체와 이 질서들에게 맡기고 싶은 의미는 뭐냐면, 가르치고 싶은 초점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소망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봤다면, 이제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온유의 태도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불리한 세상 속에서 불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태도 이게 오늘의 오늘 마태 기자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가르치고 싶었던 초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모니터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은 불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태도의 한 켠을 보십시다. 격분하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는 지혜로운 태도다. 아, 지금까지는 온유하면은, 그냥 늘 고개 숙이고, 아이, 저는 못해요. 아이, 제가 몰려. 이렇게 동양적 미덕의 관점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야, 이 온유라는 덕목이야 말로 오늘 마태 기자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이 온유라는 주제야 말로 가장 격렬한 소망이구나, 격렬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적 태도구나. 우리 다음 태도를 하나 좀 맞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온유는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온유의 태도다. 이것이 어디에 꽃피워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 불의한 자들의 악한 조롱과 수모와 공격 앞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모든 결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가장 온유가 꽃 피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렵도다. 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이 낙은의 길에는 이 원리를 개든안 되든, 되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어려운 주제에 들어섰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땅. 와, 이제 수지마질 대목이 일어선 거예요. 땅을 받는다. 자, 여러분 땅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땅은 뭐예요? 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런 물리적인 토지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라는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그 땅은 인간의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구현시키고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 드러나야 되는 공간적 개념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 인류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자,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땅에,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강탈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첫 아담은 이 땅의 왕으로 설정하신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은 어떤 공간으로 우리에게 최초로 주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구현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땅을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여 살아야만이 그 땅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요. 자고 하고자 하는 죄가 들어와요. 독립하고자 하는 죄가 들어와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피조물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 인류는 그 땅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복으로 주신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일단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류의 죽음이 찾아와요. 결국 그 복으로 주신 땅에서 인간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 마땅했을 이 인류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띄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혈육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또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구현하기를 원하셨던 공간이 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갈대와 우르라는 영적인 불모의 땅에서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얼마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작업이요, 은혜일 수밖에 없는가를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로를 가만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지척거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천신만국 끝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놨더니 기근이 오자 한 마디 상의도 고민도 없이 가서는 안될땅 애굽 땅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 안내요. 바로를 혼내요. 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설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땅을 통해서 훈련되고 연습되고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난이라는 공간은. 그런데, 거기서 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사야 2장을 한번 볼까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다 같이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가나안 문화에 그 매력에 빠져서 심지어는 그 땅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등돌리고 음행한 여인처럼 우상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한 인간 속에서 번져 나온 추악한 냄새들이에요. 그게 결국,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렇게 하면 매맞는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설득했지만,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픈 사랑의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하셨죠? 그 땅에서 뽑아내 바벨론의 아수루에 넘겨버리고 맙니다. 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장구한 역사 속에 술래길을 보면 땅을 회복하는 싸움이에요. 그러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땅의 개념은 뭐예요? 가나안 땅은 그 물리적인 땅 자체에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 복락을 연습하는 공간이 땅을 통해서 실현되고 구현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라는 것은 10편 37편에서 11절에 본문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10편 37편 9절부터 좀 보십시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걸로 보아서 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오늘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온유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온유의 정의가 여기서 우리에게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 뭐냐 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기근과 환란과 압제 속에서 어떡하든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다시 땅을 약속하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준비가 안 됐나요? 예, 11절, 11절.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풍성한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분의 복락을 경험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허락된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이라는 이 물질은 매개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 그걸 성경에서는 총칭하여 땅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땅.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또한 줄을 살아낼 어느 시기보다도 압박 속에서 환란 속에서 기근 속에서 공고 속에 던져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온유를 경험함으로 온유를 훈련함으로 즉 여호와께 절대적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은총과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야,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그 온유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뭐, 당연히 우리는 모세.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과하기 쉬운 인물이 하나 있어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을 허로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청청한 그 맑은 날씨 속에 그것도 산 위에다가 뚝딱뚝딱 매일 꾸준히 배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보다 운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미쳤다. 얼마나 험한 말로 조롱했을까요.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로지 하나님의 소망의 나를 기다리면서 배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그 온유라는 것은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즉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보다 힘 있는 자를 의지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카운트해봐야 자기 자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인간의 자산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징기스칸이 나폴레옹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쥐락펴락하다가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믿습니까? 땅을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어둠과 흑암과 절망 속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담력을 새롭게 해서 또한 주를 탄탄하게 살아내는 걸음걸이 순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